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효성 첨단 소재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1년 3월 22일 오후 3시 56분이고요. 종목코드는 29805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효성 첨단 소재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에서 산업자재 사업이 인적 분할되어서 재상장된 업체고요. 타이어 코드와 스틸 코드, 산업용 원사, 카페트, 카매트, 에어백 원단과 쿠션 같은 산업자재를 생산하고 있어요. 주요 상표로는 알켁스와 탄섬이 있고요. 이외에도 아라미드, 탄소섬유와 같은 하이테크 신소재 제품의 개발, 그 사업화도 진행 중입니다. 주요 제품은 타이어 코드와 안전벨트용 원사, 에어백용 원단, 자동차 카페트 사업입니다. 전통적인 섬유 사업 이외에 하이테크 분야인 아라미드, 탄소섬유 같은 신소재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힘쓰고 있고요. 탄소섬유는 철보다 10배 강하고, 철보다는 가벼운 소재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재질입니다. 아라미드 역시 꿈의 소재로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 강하고 질려요.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군복이나 소방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또 미국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효성이 세 번째로 자체 생산에 성공을 했죠. 방탄복합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가 좀 기대되는 소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소재의 상용화 단계에 가장 먼저 다가갈 기업 중한 곳이 될수 있는 요소 중 가장 큰 이유는 메이저급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덕분입니다. 향후 추이가 매우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수 있고, 이외에도 신축성이 높아서 여성 의류 스타킹, 수영복 부분에서 빠르게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스판덱스 제조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발행 주식수는 440만 주, 유동 주식수는 24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매출액 많이 줄어들고, 영업이익 많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감소가 좀 크죠. 네, 산업 자체가 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 자재를 이제 구사하는 효성 첨단 소재도 그 타격을 입었다라고밖에 볼수 없겠고, 그리고 이제 직전 사업 연도 세무조사 추징금 기저효과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도 이제 보긴 했는데, 좀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제 탄소섬유 때문에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탄소섬유가 뭐냐면 이제 수소연료의 저장 용기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질입니다. 수소차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효성 첨단 소재의 매출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수소차가 본격 이슈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효성 첨단 소재의 본업인 타이어 보강제 부분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을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제 21선 위에서도 이제 많이 이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또 이제 올라가는 모습,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주가는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격이 많이 됐다가 수렴됐다가, 이격이 됐다가 수렴됐다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효성 첨단 소재, 아뭐 느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럼 이제 전망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제 매물이 나와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나오면 내일이 됐든 뭐 모레가 됐든 제가 또 이제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제 영상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보이십니다. 요거를 이제 타고 이제 들어오면 가운데에 녹색 라이브 버튼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면 1월 4일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 리딩을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월 22일인데, 3월 22일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댓글로 리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7시 40분에 벌써 이제 안내 말씀을 시작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 공지사항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상황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카톡 친구 혜택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예측 분석 자료 제공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3월 22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9시 1분에 현재 시간 9시 1분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리가 나오는 건 뭐, 진양산업, 뭐, GL팜텍 전부 다 1차 목표가 뭐, 손절가 다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추천 매수가 2,200원 제시해드렸고, 매수가 대비 12% 상승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해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런 식으로, 댓글을 통한 실시간 리딩을 이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